조선시대에도 유명한 악녀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여자보다 악한 여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권세가였던 윤원영의 첩이며 재산을 모으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그녀는 바로 정난정이라는 인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여자였죠. 정난정은 양반과 관비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어머니의 신분이 관비였던 탓에 자신도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신분이 천해서 그런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랐는데 그래서인지 그녀는 자라면 자랄수록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결국에는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의 눈에 들어 그의 첩이 되기에 이르렀죠. 당시 문정왕후의 권력은 왕보다 더 강했는데요. 인종에 승하하자 어린 명종에 즉위했고 이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권력은 왕이 아닌 문정왕후로부터 나왔고 따라서 그의 동생인 윤원영 또한 강한 권세를 손에 거머쥐게 되었죠. 당시 선왕 인종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윤임 일파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못마땅해 했는데 그거에 눈치챈 정난적은 윤임 일파가 어린 명종 몰아내고 봉성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한다며 문정왕후에게 거짓 고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크게 분노한 문정왕후는 윤임과 나머지 신하들을 모두 숙청하면서 을사사회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사사건건 자신을 반대하고 괴롭히던 반대파를 싹 쓸어버린 문정왕후는 이때부터 정난정을 크게 신임하게 되었고 비록 첩의 신분이었지만 궁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자 정난정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총명했던 머리로 문정왕후를 물심양면 도와주며 둘은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자신의 권력은 굉장히 강해졌지만 아무도 첩이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개무시당하자 그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원영의 정부인이던 김씨를 몰아내고 자신의 본처가 되어 정경부인이 되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김한로가 문정왕후를 폐위하려 한 음모가 발각되고 김한로가 사사되었는데 그의 진녀가 바로 윤원영의 부인 김씨였습니다. 그러자 이미 김씨 부인을 김한로와 엮어버렸고 윤원영과 문정왕후의 무기나에 김씨는 쫓겨나게 되었죠. 그렇게 정난정은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551년에는 김씨를 며칠 동안 굶긴 뒤에 독이 든 밥을 주었고 그 밥을 먹은 김씨는 그렇게 정난정에 의해 독사에 당해 죽었죠. 그 이후 문정왕후는 정난정을 윤원영의 정실부인으로 삼으라는 전교를 내렸고 드디어 윤원영의 정실부인이 되어 매명 부종 1품 정경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에서는 윤원영과 정난정 커플을 거역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죠. 게다가 사실 정난정과 같이 윤원영 또한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고 폭력적이었으며 탐욕적이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이들은 부부금슬도 좋았는지 사남이녀의 자녀가 있었고 정난정이 정실부인이 되었으니 자식들도 첩의 자식이 아닌 적자가 되었죠. 조선 왕조실록에는 정난정의 탐욕과 악행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기우제를 지낸다면서 굶주린 백성대 앞에 쌀밥을 지어놓고 공덕이랍시고 물고기들에게 던져주는 만행을 저지른가 하면 워낙 귀해서 왕족들밖에 먹지 못하던 타락을 집에서 종들까지 실컷 먹게 하는 등의 어이없는 짓거리를 하기도 했죠. 또한 조선 전국의 상권을 장악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마구마구 긁어모았는데요. 권력을 이용해서 가지고 싶은 땅이나 집은 모조리 빼앗기도 했으며 심지어 나라의 국고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난정이 예상을 깨는 독특한 점은 자신이 원래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던 경험 때문인지 자신들 집안의 종들은 괴롭히거나 못되게 굴지 않고 아이들이 잘 챙겼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 윤원영을 시켜 적자와 서얼의 차별을 폐지할 것을 상소로 올리게 되었고 결국 서얼들이 과거를 볼 수 있게 되어 그들도 벼슬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게다가 그녀는 불교 진흥에 앞장서기도 했는데 문정왕후에게 보우라는 승려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문정왕후가 불교에 빠지게 해서 불교 진흥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불교가 부흥하는 듯 했지만 문정왕후와 정난정의 권세에만 의존했던 불교의 부흥은 오래갈 수는 없었죠. 윤원영과 정난정의 권세가 끝없이 오르자 당시 그들이 흘리는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주워먹고자 하던 사람들은 앞다투어 윤원영, 정난정 부부의 자녀들과 자신의 자식을 결혼을 시키려고 항상 집앞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다른 성리학자 사대부들은 정난정과 윤원영에 대해 반감이 굉장히 극심했는데요. 그들의 후원자였던 문정왕후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죠.
그러다 1565년 어느 날 문종왕후가 불교 행사를 위해 목욕 재결을 하다가 갑자기 오한이 들어 사망하게 되었는데 문종왕후의 죽음은 정난적의 끝없는 악행의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신분도 천했으며 서열들에게 벼슬길을 내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 조선의 상업 자체를 뒤흔들며 재물만 쫓았으며 반대파를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던 악명 높은 악녀였기에 문종왕후가 죽자마자 반대파들의 표적 1순위가 되었죠. 반대파들은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왕후와 정난정의 비호를 받던 승려 보훈은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왕의 허락도 없이 제주 목사가 처형해버리기까지 했죠. 또한 그들은 윤원영을 벼슬에서 물러나게까지 했는데 명종이 더 이상의 처벌은 하지 않자 윤원영 대신에 정난정을 탄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경 부인의 칭호를 박탈당했으며 신분 또한 다시 천민으로 강등되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된 반대파의 탄핵으로 결국 윤원영과 함께 황해도 강음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을금부의 정난정이 윤원영의 전처 김씨를 독살했다는 고발이 들어오자 정난정은 을금부로 끌려가 고문당할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윤원영도 정난정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다가 병들어 몸져 눕게 되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그녀가 죽은 후 5일 만에 사망하게 되었죠. 가장 천한 신분에서 정경 부인까지 올라가 엄청난 권세를 휘두르던 그녀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자결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온갖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취하던 권력자들의 최후는 모두 비참한 것 같네요. 한반도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의 악녀 정난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폭군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곁에서 폭군을 부추기는 요사스러운 여자들이었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도 역시 요사스러운 여인에 속하는 인물인데요. 그녀는 바로 조선시대 3대 악녀 중 한 명인 장록수입니다. 그리고 장록수의 파트너는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이죠. 장록수는 양반이었던 아버지 장한필과 천민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종목법에 따라 그녀 역시 태어나자마자 노비였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먹고 살기 위해 그녀는 몸을 팔아가며 살았고 결혼도 여러 번 했으며 여러 남자들에게 몸을 위탁하면서 자식도 여러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한대군 집 간호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한대군의 노비가 되었고 그와 아들도 낳고 살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전전하자 먹고 살기 위해 노래와 춤을 배워 창기가 되었죠. 그녀는 워낙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춤과 노래를 금방 배워 솜씨가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연산군 8년이던 1502년 자신의 운명을 180도 변화시켜줄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연산군이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차림을 하고 궁을 나와 삼촌이던 제한대군 집에 놀러 온 것이었죠. 그렇게 둘이서 술을 마시던 도중 제한대군은 장록수를 불러 춤과 노래를 하도록 시켰고 장록수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연산군은 그렇게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궁으로 돌아온 연산군의 머릿속에서는 장록수의 춤사위가 떠나질 않았고 결국에는 궁으로 불러들이게 된 것이죠. 연산군은 그녀를 종사품 수건에 봉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장록수의 외모가 굉장히 빼어난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녀의 외모는 그냥 무난하고 평범했으며 다만 그녀는 엄청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로 연산군 일기에 의하면 30대의 나이에 16세 소녀로 보였을 정도였다고 하죠. 또한 워낙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시적 숱한 남자들과 놀아났을 때 남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특별한 스킬들을 이미 전부 마스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산군 일기에도 그녀의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 요사스러운 교태를 부려 그녀는 연산군을 구워 삼다시피 했는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연산군을 마치 어린애 다루듯 했고 어쩔 때는 무슨 노예 부리듯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연산군의 아명이 백돌인데 장록수는 연산군을 부를 때 백돌아 하고 불렀고 연산군도 장록수가 자신의 아명을 부르면서 하대하는 걸 특히나 좋아했다고 하죠. 또한 장록수는 연산군을 마치 아기 대하듯 엄마가 젖줄까 라고 하기도 하고 연산군이 어쩌다 두려움에 떨 때면 자신의 치마폭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도 합니다. 연산군이 무척이나 화가 나 있을 때도 장록수의 얼굴만 보면 화가 누그러뜨려지며 기뻐한 걸 보면 그가 얼마나 장록수에 빠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장록수의 매력에 푹 빠진 연산군은 1503년 12월에는
종산품 수경의 품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루비에, 쌀, 비단, 연포, 무명 등 엄청난 재물을 하사하는가 하면 궁에 살고 있던 장록수의 집을 굳이 지어주기도 했는데 화재가 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녀의 대저택 주변에 있던 민가를 헐어버리기도 했죠. 당연히 장록수의 집안도 부귀영화를 누리기 시작했는데요. 내수사의 여종이던 언니 장복수와 아들은 면천이 되었고 형부였던 김효소는 함경도 전향별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연애를 열어 국가 재정이 파탄나기에 이르렀고 자신의 신분이 천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기까지 했죠. 또한 연산군에게 아양을 떨며 자신의 주인이던 제한대군의 장인 김수말에게 벼슬을 내리기까지 하는 등 인사에도 관여했습니다. 거기다가 조정의 상과 벌을 줄 때 역시도 그녀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온갖 부정한 뇌물과 청탁이 오갔고 그녀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갔습니다. 왕족이었던 남천군 이쟁은 형제와 노비 송사를 하게 되었는데 장록수에게 뇌물을 바치자 송사에서 쉽게 승소하기도 했죠. 그렇게 나날이 그녀의 권세와 위세는 강해졌고 모두가 그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에게 승은까지 입었던 궁녀인 수금비와 전향을 질투해 연산군에게 그녀들을 모함했고 그렇게 수금비와 전향은 참수되어 효수가 되어버렸으며 손과 발도 잘려 사방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생인 옥지환은 실수로 장록수의 치마를 밟아버렸는데 그대로 차명에 처해졌다고 하죠. 장록수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자 그녀의 하인들마저 기세등등해져 온갖 행패를 부렸는데 동지중추부사 이병정은 장록수의 집하인과 시비가 붙어 싸웠다가 불공제로 잡혀들어가게 되었고 장록수에게 뇌물을 바치고서야 비로소 풀려났던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인과 양반이 애초에 시비가 붙어 싸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양반이 잡혀갔다는 것은 그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엿볼 수 있죠. 장록수의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갔고 이에 인수대비는 연산군에게 장록수를 멀리하라며 누차 타이르기도 했지만 오히려 연산군은 인수대비를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던 연산군 12년인 1506년 연산군의 폭정을 보다 못한 대신들이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인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되었고 궁을 장악한 반란군은 연산군을 잡아 강화도교동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첩이던 장록수는 전비, 김기비 등과 함께 궁기시 앞에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죠. 이때 분노한 백성들은 일국의 고혈이 여기에서 탕진됐다 라고 외치며 장록수의 시신에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순식간에 장록수의 시체 위로 돌이 쌓여 마치 돌무덤을 쌓아 올린 듯 했다고 하죠. 당연히 장록수의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고 장록수의 가족들과 하인들 역시 벌을 받았습니다. 연산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영수는 다행히 죽임은 당하지 않았고 중종에게 집과 노비, 약간의 토지를 받아 평생 조용히 살았다고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폭군과 악녀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 같네요. 몸을 파는 기생에서 나라를 뒤흔들었던 왕의 여자가 된 악녀 장록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궁녀 출신으로 정실왕비까지 올라간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궁녀 출신 왕비는 이 인물에는 전무후무한데요. 그 이유는 숙종의 명으로 이 여인이 죽고 나서부터는 후궁이 왕비가 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할 이 대단한 여인은 바로 조선 3대 악녀로 일컬어지는 장희빈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장옥정이죠. 고작 궁녀 출신이 후궁이 되는 것도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는데 무려 중전의 자리에 오른 장옥정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조선 3대 악녀로 악명을 떨쳤을까요? 그녀는 통역관이던 아버지 장영과 천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기울어 어머니는 옆집에 살던 조사석의 집에서 풍파리를 하며 살았죠. 그러다 장옥정은 숙부이던 장현의 추천에 의해 어린 나이로 궁에 입궐하게 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는 편인데 장희빈은 외모가 예뻤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게 궁녀가 되어 궁으로 들어온 장옥정은 대왕 데뷔 전에 궁녀로 일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녀가 22살이 되었을 때 자위 대비에게 문안을 다니던 숙종이 그녀를 보고 반하게 되고 그렇게 온 나라를 뒤흔들 그 둘의 만남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신분 탓인지 아니면 남인이던 조사석이 장옥정의 뒤를 봐주던 탓인지 남인 출신 궁녀에게 숙종이 완전 푹 빠졌다는 소리를 들은 혈렬대비는 그녀를 궁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장옥정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이던 인현왕후를 중전으로 맞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장옥정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니 혈렬대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숙종은 다시 장옥정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숙종은 장옥정을 굉장히 총애하기 시작했는데 종사품 수건으로 봉하고 나서 얼마 안가 또 정의품 소위로 승급시켜 주었죠. 또한 숙종은 밤마다 장옥정만 찾아댔는데 그 결과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1688년 10월 무려 왕자를 출산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숙종은 나이가 28살이나 되었지만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 한 명 없었는데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된 것이었죠. 그게 너무나 기쁜 일이었던 것일까요? 1689년 1월이 되자 숙종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장옥정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삼겠다는 것이었죠. 원자는 왕위 계승권을 가진 왕의 첫째 아들을 뜻했습니다. 첫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두세 살이 되어야 원자가 되고 일곱 여덟 살이 되면 세자로 봉해졌었는데 장옥정이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두세 달밖에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이기도 했고 심지어 신분이 천했던 궁녀 출신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삼겠다고 한 것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시 인현왕후의 나이는 고작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라서 얼마든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나이였기도 했기에 써인이든 남인이든 모든 신하들이 만류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예전에 비슷한 일도 있었는데 서자였던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고 나서 선조의 계비였던 인모광후가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았는데 이는 훗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전례도 있고 하니 신하들조차도 이 일을 언급하며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써인이던 송시열, 김수흥 등은 남인 출신의 후궁에게서 나온 왕자의 탄생을 축하조차 하지 않았고 원자 책봉은 이르다며 강력히 반대했죠. 하지만 장옥정에 대한 숙종의 총애는 남달랐고 결국 숙종은 자신의 의지대로 장옥정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생모인 장옥정을 희빈으로 삼았죠. 그래서 장희빈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조정의 피바람을 부는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서인의 정신적 지주이던 송시열은 송나라 철종의 고사를 들어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올리는 걸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이에 숙종은 정하기 전에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 끝난 일을 반대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하면서 송시열을 귀양 보내버렸고 귀양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숙종은 조정 대신들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는데 원자 책봉을 반대하던 서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빈자리는 남인들로 채워버렸습니다. 1689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기사환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숙종은 남인들 앞에서 갑자기 중전인 인현왕후가 투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현왕후를 폐서인해야 하는 까닭으로 인성이 마치 한나라의 여태후와 같다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서인과 남인 가리지 않고 인현왕후를 폐서인시키는 걸 반대했는데 오죽하면 인현왕후의 반대편이던 남인인 권대우는 숙종에게 투기하지 않는 여자는 드무니 살다 보면 좋아질 것이다 라며 숙종을 달래기까지 했죠. 하지만 장희빈을 왕비로 삼겠다는 숙종의 뜻은 확고했고 결국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현왕후는 폐서인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면서 1689년 5월 장희빈은 결국 왕비가 되기에 이르렀죠. 천민 출신의 궁녀에서 한나라의 국모의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만들어진 증오는 전부 장희빈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기까지 하면서 장희빈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인척들도 고위 관료에 임명되어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남인 세력 또한 강력한 권력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제나 남인들의 부정부패가 점점 심해지며 숙종의 비위를 거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서인들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왕권을 위협하자 인현왕후를 이용해 그들을 조정해서 쓸어버린 것이었는데 이제는 남인들이 예전 서인들과 비슷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숙종은 장희빈에 대한 총애마저 싸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숙종은 궁에서 무수리로 일하던 최씨를 가까이 했었고 인현왕후를 폐출한 것에 대한 민심이 나날이 나빠짐에 따라 숙종은 다시 인현왕후를 궁으로 데리고 와 민심을 회복하는 동시에 기세 등등한 남인 세력을 또 쓸어버리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694년 숙종은 또다시 대대적인 조정 개편에 들어가는데 인현왕후를 쫓아내는데 일조한 신하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인현왕후를 지키려다 조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던 것이죠. 이 일을 갑술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왕비였던 장희빈을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남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죠. 거기다가 당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장희빈의 가문도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당시 엄청난 부자였던 숙부 장현과 장찬도 유배를 가게 되었으며 부원군의 지위까지 올라갔던 아버지의 교지는 불태워졌습니다. 숙종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처결에 분통이 터진 장희빈은 그때부터 처소 한켠에 신당을 차려놓고 굿에 몰두했는데요. 인형의 바늘을 꽂기도 하고 인현왕후 초상화에 화살을 쏘기도 하는 등 온갖 저주를 퍼부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숙종과 인현왕후에게 문안도 가지 않았고 인현왕후를 중전마마라 부르지 않고 민씨라 부르기까지 했죠. 그리고 꼴도 보기 싫었던 무술이 출신의 숙이최씨가 숙종의 아들까지 낳게 되고 숙빈까지 오르게 되는 등 최악의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인현왕후는 종기로 고생하다 결국 1701년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장희빈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숙빈 최씨가 인현왕후가 죽은 이유는 장희빈이 저주굿을 해서 그렇다 라고 고변했고 이에 장희빈은 굿을 한 것은 세자를 위해 치성을 드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가 거처하던 곳에서 동물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장희빈이 만들었던 신당에서 여성의 옷을 입은 인형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점점 더 죽음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그러자 장희빈을 모시던 궁녀들도 모조리 잡혀와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세자를 위한 치성을 드린 것이다 말했지만 가혹한 고문을 버티지 못한 궁녀들은 결국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했다고 자백하게 되면서 장희빈은 처벌을 피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숙종은 희빈에게 자진하라고 명을 내렸고 장희빈 편이었던 소로는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워낙 완고한 숙종에 의해 장희빈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죠. 장희빈이 죽기 약 10일 전에 오빠였던 장희재 역시 사형을 당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결국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숙종이 장희빈에게 자진하라고 명을 내린 것까지는 맞지만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야사에서는 장희빈이 사약을 마시지 않으려고 난리를 쳐서 군사들이 힘으로 붙잡은 뒤 억지로 먹였다고 하죠. 또 다른 야사로는 이씨 왕조를 망하게 하겠다며 경종의 고환을 꽉 잡으면서 저주를 퍼부었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다음 왕이 될 세자를 낳은 여인이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은 장희빈이 죽고 난 뒤 숙종의 지시로 종친부에서 직접 왕비에 준하는 장례를 치러주었고 후궁의 아들이던 세자의 공식적인 어머니는 왕비였기 때문에 설사 생모가 죽더라도 고굴에서도 슬피 울어서도 안 됐지만 숙종이 특별히 장희빈의 장례에 세자 부부도 참석하게 해주고 슬퍼하며 곡도 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이러한 숙종의 조치는 아들인 세자에게 미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장차 왕이 될 세자의 힘을 길러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이 죽고 난 후 숙종은 후궁이 왕비가 되는 걸 금지시켰죠. 꽤나 보수적인 조선왕조 실록에까지 외모가 아름답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로 예뻤던 장옥정은 숙종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결국 숙종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여인이었습니다. 해석에 따라 숙종은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인현왕후를 끌어들였고 나중에는 또다시 장희빈까지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현재는 조선의 3대 악녀의 대표급으로 악독하고 표독스러운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장희빈은 정말 표독스러운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정치 싸움에 휘말린 비운의 여인이었을까요? 조선시대 3대 악녀, 숙종의 신데렐라, 장희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조선시대 선조와 광해군 두 임금을 모셨던 궁녀인 김계신은 시자가 똥시자이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김계똥일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이름이 더럽고 추할수록 오래 산다는 미신 때문에 아버지가 김계똥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훗날 한자로 기록을 할 때 똥이라는 글자를 적기가 애매하니 똥시자를 쓴 것 아닐까 싶네요. 기록에는 개이나 바위로 적혀 있는데 두 이름이 합쳐진 것인지 흔히 알려진 그녀의 이름은 김계시라고 합니다. 그녀는 천민의 딸이었지만 궁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이 세자였을 때 동궁전에 나인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광해군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죠. 광해군의 어머니였던 공빈 김씨가 죽자 김계시는 궁녀로서 어린 광해군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고 광해군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던 김계시를 믿고 어머니나 누이처럼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광해군 일기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외모가 피지 않았고 교활하며 계략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같은 조선 3대 유부 장녹수나 장희빈과는 달리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났고 눈치가 빨랐으며 머리 회전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선조가 몽진을 떠나게 됐을 때 선조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때 승은을 입어 특별상궁이 되었죠. 그녀는 명석한 머리로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 좋지 않던 관계를 중재를 잘했다고 하는데요. 선조가 영창대군을 세자로 바꾸려고 할 때도 광해군을 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후 선조가 죽고 난 뒤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하자 김계시는 광해군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밤에 광해군이 김계시를 자신의 친소로 드리려 했지만 나이 든 궁녀가 김상궁은 선조대왕의 은혜를 입은 몸이다 라고 말했고 광해군은 스스로 부끄러워했다고도 합니다. 그녀는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로 처음에는 광해군의 정치적인 조력자가 되어 있는 힘껏 광해군을 도왔지만 광해군의 전폭적인 총애를 받으며 점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상궁의 신분이었지만 국정에 깊숙이 관여를 했고 관직을 돈을 받고 파는 매반매직을 일삼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개추곡사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613년 박응서, 서양갑, 심우영 등이 조령에서 은상인을 죽이고 그의 은수백냥을 훔쳐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거민들은 강변치루라고 불리던 서열들로 적자 서자 차별을 폐지해달라는 상소를 올렸지만 거부당하자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도적질을 하며 악행을 일삼는 악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모두 체포가 되었고 모진 고문 끝에 그들은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경영, 김재남 등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영의정 이덕형, 좌의정 이항복이 관직에서 내려와 교체되었으며 인목 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었고 영창대군도 폐서인되어 강화도에 유배를 갔습니다.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예조판서 이희첨과 함께 김계시는 이 일에 깊이 개입했었던 것이죠. 영창대군의 죽음은 너무 비참한 죽음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영창대군이 유배를 간 뒤 밥을 잘 주지 않았다고 하며 가끔 주는 밥에는 모래와 흙을 섞어주어서 삼키지를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쫄쫄 굶다가 기력이 다한 영창대군을 방에 넣고 밖에서 문을 잠근 후 온돌에 계속해서 불을 뗐는데 방이 너무 뜨거워지자 영창대군은 문을 열어달라며 하루 종일 문을 붙잡고 서 있다가 힘이 다해서 쓰러졌고 그대로 뜨거운 방에서 증살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방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영창대군 시신 옆구리에 뼈가 다 탈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계시는 마음만 먹으면 광해군의 후궁이 될 수도 있었지만 후궁이 되면 마음대로 궁을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상궁으로 남아 권력만을 쫓았고 상궁의 지위에서 후궁들보다 더한 권력을 휘둘렀죠. 광해군은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을 중건하거나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대규모 토목공사의 영향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으며 은혜의 나라인 명나라에 대한 배신과 어머니와 동생을 해한 것을 명분으로 조정 대신들의 이상한 움직임이 생깁니다. 바로 반정의 조짐이 보인 것이었죠. 똑똑하고 눈치가 빨랐던 김계시는 반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자정과 결탁했고 광해군에게 꼰지르지 않겠으니 반정이 성공하더라도 나의 위치는 보장해달라며 반정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후 김계시는 반정에 대한 여러 상소들도 광해군에게 별거 아닌 상소이니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고 완전 김계시를 믿고 있었던 광해군은 그 상소들을 다 무시했죠. 1623년 인조 반정의 성공으로 광해군은 결국 강제로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를 가게 되었고 김자정과의 약속을 했던 김계시는 자신의 위치 보장은 커녕 유사스러운 여자로 울려 반군 세력에 의해 참수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김계시는 끝없는 권력욕에 자신을 믿고 총애했던 광해군마저 배신했고 자신마저 배신당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광해군이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조선시대 특별상궁 김계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